울산 MBC 연중 캠페인 울산을 자랑합시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울산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인디밴드 룬디마틴의 보컬 김민경 씨의 하몰로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션 김민경입니다. 저는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문화 기획도 하고 공연도 기획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나고 자란 울산 토박이 김민경 씨.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 뮤지션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좀 더 사람들이 더 이런 인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 문화의 불모지가 정말 문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지난해 첫 정규 앨범을 내며 전국적 인지도를 쌓고 있는 밴드 룬디마틴. 공연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다 밤늦게 작업이 끝나는 날이면 혼자 하몰로를 찾아 울산 경치를 내려다보곤 합니다.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우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렇게 좀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시는 공간이에요. 하몰로 인근에는 멋진 카페들이 위치해 있어 쉬어가기에 더욱 안성맞춤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밖을 구경하다 문득 가사가 떠올라 노래 한 곡을 완성한 적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또 떠오르는 가사나 단어들이 있고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메모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도심이 품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하몰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갈 수 있게 언젠가 이곳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고 싶다는 바람을 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